2024년도 새해를 여는 기도, 뒤틀린 영을 묶어 주소서.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5장 말씀. 질서, 진리 하나님. 2024년도에는 우리가 모두 제정신으로 돌아와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들도 목회자들도 모두 올바른 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가들은 개인의 이익만을 위하여 국민의 생명을 전쟁터에 내버리는 경우도 있고, 목회자들은 말씀을 왜곡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면서 본연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혼돈되고 비틀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인본주의나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고 외치면서 동성애가 너무 만연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생명과 창조의 질서를 깨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행동이지만 거의 모든 사회와 교회까지도 그들을 옹호해주고 결혼도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어서 가정 질서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동성애 죄악이 지금 이땅 가운데 만연하는 것을 동일시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패역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의 죄에 타협하고 사단에게 분열의 틈을 내어준 교회들의 무지함과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께서 강력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동성애 문제로 전 세계 교회들이 더 이상 분열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동성연애자는 정당하게 살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로마서 1장의 말씀 이러한 것을 조장하고 있는 배우 뒤틀림의 영을 주님이 강력한 권위로 묶어 주시옵소서. 그들은 진리를 뒤틀리게 보게 하고 뒤틀린 것을 진리로 보게 합니다. 검은 것을 희다 하고 하얀 것을 검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그들을 저주하고 꾸짖고 단단히 묶어서 가두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뒤틀린 영 때문에 관계도 뒤틀어지고 가치관도 뒤틀어지고 우리 가정의 기초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은 진리를 따르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데 이 뒤틀린 영은 가정, 교회, 사회, 국가, 세계를 비틀거리며 토하고 매사에 잘못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이사야 19장의 말씀. 더 무서운 것은 근친상간, 자녀 성폭행, 음란사진, 음란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지고 어린아이 또 악행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더러운 죄악인지 알게 하셔서 이렇게 혼돈되고 뒤틀린 마음을 주는 뒤틀린 영들을 주님이 강하게 묶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대로 가족 혈통을 통해서 내려오는 저주를 주님이 중단시켜주고 그 고리를 끊어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영이신 주님이
그 어둠을 비추어 주시사 더러운 죄악들을 들추어 주셔서 빛 가운데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다시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그들을 묶어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뒤틀린 영, 동성연애의 영을 주님이 말살시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영의 역사를 분별하여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영적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적 기본 질서가 이 땅에서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를 만들어 주시고 가정을 창조하신 거룩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